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죠? 지금 4차 산업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파고 시대, 그죠? 이것이 전부 다 사람 뇌에 의해서 발달한 거예요. 치면 농사 짓고 살다가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막 오토바이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시대 이제 정보화 시대면서 라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 나는 라디오를 봤을 때 여기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여자도 목소리가 들리고 남자도 목소리가 들리는데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하잖아,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3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라디오에 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텔레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때는 목소리만 들려도 신기했는데 별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바로 미국하고도 척 하면 동영상, 그죠? 그럼 4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냐는 거예요. 이기심을 갖고도 4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서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나라가 4차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성이 회복되는 것밖에는 없다. 요즘 4차 산업도 모르는데 5차 산업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5차 산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차 산업만이 4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에 그냥 계속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가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다 해버려요. 그럼 앞으로 다 실업자 문제도 그러고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그래서 바로 인성이 회복되는 5차 산업이 될 때만이 4차 산업이 바르게 방향을 잡고 이 교육 문제부터 이 건강 문제부터 빈부의 격차 문제부터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뇌와 대화하게 되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그런 새로운 뇌를 쓰는 시대 이게 바로 5차 산업 시대다.